정신과 충남대병원 정강찬입니다. 지금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트리거 포인트 인젝션, 약물 및 방법인데요. 사실은 약물하고 방법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제너럴한 거를 살짝 첨부를 했습니다. 정의 종류, 원인 및 지속 인자, 특징과 기전. 유영문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이것도 간단하게 하고 요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증 유발점이 활성화는 통증이 신체의 다른 부위로 방사되는 특징적인 방사통, 리포드 페인이죠. 이래서 이제 통증 유발점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가 트리거 포인트가 있어도 여기가 아픈 거죠. 여기가 이렇게. 예. 트리거 포인트에는 이런 이제 단단한 띠가 만져지는데, 이띠 자체는 우리가 타우트 밴드고, 띠 내에 이렇게 몽글몽글한 게 뭉쳐있는 여러 개의 이제 반점과 그 콩알만 할 수도 있고, 더 작은 모래알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트리거 포인트고요. 이때 여기를 탁 꼬집으면 환자는 회피 반응이 일어나고, 여기서는 탁 튕기는 그 국소 연축 반응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트리거 포인트에 대한 아나토미 동영상인데요. 제가 온라인에서 살짝 퍼왔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 트리거 포인트 이제 승모근에 트라페지에서 잘 생기는데, 확대를 하면 이렇게 띠가 있어요. 타우트 밴드라고 하고, 거기 내에 더 몽글몽글한 이런 거, 요게 이제 여기가 트리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 위치가 이제 해부학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거 이제 확대해서 보시면요, 쭉 확대해서 보면 수백만 개의 이런 그 머슬 파이버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근데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하려면 이 사르코마들이 이제 서로 이제 딥마이오신에서 수축 이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잘못되거나 그러면 이 주위에서는 이게 정상적으로 파이버 하나하나가 정상적으로 수축과 이완이 되는데, 어떤 병적인 상태가 되면은 여기가 한 포인트에서는 더 수축이 되고, 요게는 한 포인트에서 더 이완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이 파이버는 기능을 못해요. 이 파이버는 기능을 못하고 여기가 이스케믹하게 되는 겁니다. 산소가 잘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증이 유발하는 건데, 이런 게 하나 생기면 그 주위에 있는 파이버들이 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로딩이 더 걸립니다. 그러면 얘네들도 같이 이렇게 변화가 될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요런 게 모인 게 트리거 포인트입니다. 이런 트리거 포인트는 우리 몸에 잘 생기는 부위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정형통증의학회 교과서를 이제 보시면 그 모식도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트리거 포인트에 통증이 이제 그 트리거 포인트가 생기면 가만히 있어도 여기 아픈 거, 리포드 페인이 생기는 경우, 요럴 때 이제 그 활동성 액티브 트리거 포인트를 하고, 여기를 꾹 누르면 여기가 아야, 여기도 아프지만 여기도 아파요. 여기서 아야 아야 하고 이렇게 이제 통증이 리포드 페인이 생기면, 아 그거는 레이턴트, 잠재성 트리거 포인트라고 합니다. 레이턴트가 액티브로 되면 더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모션을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근육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트리거 포인트가 생기면은 우리 브레인에서 이런 운동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운동을, 왜 아프니까. 그러면 이제 비시오스 사이클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근육이 더 위축이 되고, 그러면서 수축이 되고, 그러면서 더 이스케믹하게 되고, 그러면서 트리거 포인트가 더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비시오스 사이클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능을 회복을 하려면 이 트리거 포인트를 없애야 통증도 조절을 하고, 그리고 이 근육을 정상적으로 써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통증 유발점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성 통증 유발점, 액티브 트리거 포인트가 있고, 잠재성 통증 유발점, 레이턴트 트리거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아프면 액티브, 압박을 가했을 때 통증과 방사통이 유발되면 레이턴트,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통증 유발점은 이 너브 엔딩에 이런 데 이제 트리거 포인트가 생기면 이제 우리가 센트럴 트리거 포인트,
그리고 건 붙잡부, 근육이 골 붙잡부에 이렇게 트리거 포인트가 생기면 붙잡부 통증 유발점. 그리고 키 트리거 포인트라는 것도 있고요. 키 트리거 포인트 주위에는 이렇게 위성 통증 유발점, 세틀라이트 트리거 포인트가 몇 개씩 있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통증 유발점의 원인과 지속 인자가 많이 있는데요. 뭐 손상, 탈출증 있지만 우리가 흔히 보는 트리거 포인트 어깨, 여기 승모근에서 이게 딱 전형적인 자세인데요. 이런 자세를 취하면 근육이 과부하, 과로, 우하는 좀 빼고 반복적인 사용, 지속적인 수축을 일으키는 동작, 나쁜 자세. 여기에 다 이 자세에서 모든 것이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수술이나 수술 받는 거죠. 수술 받거나 만성 피로, 그리고 수면이 불충분한 경우에도 예, 트리거 포인트의 원인과 지속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약물 중독, 우울증, 뭐 대사불균형, 감염성 질환들도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환자분들께 설명드리면 되겠고요. 그럼 이런 활동성 통증 유발점을 이제 비활성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기전으로 하냐? 근섬유화 또는 신경 말단을 기계적으로 자극을 하면 통증을 유지시키는 양성 대목이기 기전을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사지를 하고 자극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치료를 위해서. 그리고 인젝션을 하는 경우는 국소마취제와 생리식염제, 간혹 스테로이드도 쓰기도 하는데 이것들은 이통그 너브 엔딩의 그 주위에 있는 이제 통증 전달 물질, 케모탁시스 요소들을 팩터를 희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증을 전달을 못하게 그런 역할도 하고, 그리고 국소마취제는 현재 혈관 확장 효과가 있고 대사산물의 제거 효과가 있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이 트리거 포인트 그 부위에는 이스케믹 존이에요. 그래서 혈관이 확장돼서 이스케믹이 이제 산소가 잘 전달되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또한 이 트리거 포인트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로는 그냥 단순히 약물 치료, 머슬 릴렉센트, 근육안제, 인젝션,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막 파스도 바르고, 맨솔도 바르고, 막 이제 그 마취제도 바르고 이러는 것도 방법이고요. 스트레칭이나 아니면 마사지 기기로 막 이렇게 자극해 주는 거 그런 것도 좋고, 그리고 트리거 프레저, 그리고 히팅, 그리고 텐스, 무엇보다도 이제 자세 교정 이런 것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주로 이제 인젝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증 유발점 주사, 인젝션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정확한 곳에 주사를 해야만 효과가 있고, 연관통이 있는 부위에 주사해서는 효과가 없다 라는 게 정설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통증 유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예. 여기에다가 이제 근육, 피부에 스프레이를 하고 스트레칭하는 방법을 같이 병행해야 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통증 유발점 근육을 돋구는 피부에 표면 마취제, 맨솔 같은 것을 분무를 하고 근육을 스트레칭하고 마사지하는 방법이죠. 간단하고 덜 아프고 더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처음에는 주로 이걸 하죠. 이걸 하다가 효과가 없으면 이 주사를 하고 나서 다시 이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병행을 해서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증 유발점 주사는 21개지, 3개지, 25개지, 27개지, 그러니까 다양한 주사가 있는데 굵으면 굵을수록 아프고 가늘면 가늘수록 환자분이 덜 아픈데 그 바늘이 이렇게 휘어져서 들어갈 수 있어서 정확하게 포인팅하기가 약간 불편한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방법은 드라이 니들링, 그리고 니들링 후 인젝션 하는 방법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혹자는 드라이 니들링으로도 enough, 충분하다. 그리고 혹자는 하는 김에 이런 것들을 써줘서 앞에서 설명드린 희석 효과, 그죠? 그리고 혈관 확장 효과, 그리고 아주 그 안티 인플라메이트 효과 같이 주는 게더 낫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통증 유발점 주사 시에 로컬 트위치 레스폰스, 그러니까 국소 연축 반응, 이것을 이제 꼭 유발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액티브 트리거 포인트에 정확하게 니들링을 탁 하면 탁 튀면서 국소 연축 반응이 나타나는데, 요거를 나타나야만 치료가 된다라는 게 정설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1994년 홍등에부터 코펜하버 말이 이름이 맞나 모르겠네. 요 분들까지 논문을 쓴거 이제 리뷰를 한 아티클이 있어요. 진짜로 그런가? 그래서 해봤는데 이제 여러 그 특정적인 그 근육, 어퍼트라페지우스나 쿼드라트스, 일렉트스파인에 그리고 로어 룸바 쪽에 머슬들에 각각 인젝션을 해서 그 효과를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이 빨간색 네모 안에 있는 논문은 뭐냐면 국소 연측 반응은 이 유발이 되면 치료 효과가 더 좋다라는 논문이고요. 국소 연측 반응이 있건 없건 치료에는 별 차이가 없더라라는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제 결과가 상반되는 거죠. 보실까요? 1994년 홍에 의한 논문에 의하면 국소연측 반응이 없었던 사람들보다 국소연측 반응이 있었던 사람에서 현저하게 치료 효과에 차이가 있더라. 이런 논문입니다. 물론 이제 숏텀 팔로업이고요. 그리고 라흐라고 읽어야 되나요? 이분도 보면 국소연측 반응이 있었을 때 훨씬 더 페인 감 통증 감소에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라는 논문입니다. 그리고 태킨이 2013년에 쓴 논문도 4주간 추시를 해봤는데 국소연측 반응이 없는 군에서보다 국소연측 반응이 있는 군에서 훨씬 더 페인 감소 효과가 있더라라는 논문이고요. 2012년에 콴 등이 쓴 논문에서도 국소연측 반응이 유발했을 때 그가 조금 더 위크하게 코릴레이션이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 네모는 어쨌든 제대로 하려고 하면 국소연측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액티브 트리거 포인트에다가 정확하게 니들링을 하면서 인젝션을 해야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하지만 이제 거버 2015년 그리고 2016년 코펜하버 이 사람들은 글쎄 국소연측 반응이 있던 환자랑 국소연측 반응이 없던 환자랑 효과가 별로 차이 없던데? 다 그냥 다 치료 어느 정도 되던데? 이런 논문이죠. 어쨌든 이렇게 상반되는 여러 논문이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정설은 국소연측 반응을 유발할 수 있게 액티브 트리거 포인트에 정확하게 인젝션을 해야 치료가 된다는 게 정설이니까 그 부분은 주시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통증 유발점의 주사 방법을 보시면요. 주사는 방사통 부위가 아닌 액티브 트리거 포인트에 직접 주사를 하는 게 맞고요. 주로 21, 25게이지, 27게이지 이렇게 굵기에 따라 일장일단 있지만 25게이지, 27게이지는 표층 근육 우리가 침 놓는 그런 거에 좀 적당하고 25게이지 정도는 환자한테 통증을 좀 줄이면서도 심층 근육에 주사를 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된다. 다만 이게 휘어지는 수가 있으니까 이게 휘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딱히 심층 근육은 정확하게 잡고서나 찌르는 거 해야 되고요. 그리고 드라이 니들링도 효과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프로카인이라든가 리도카인이라든가 부피바카인 등을 같이 인젝션을 해주면 희석 효과와 혈행 개선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건 알고 계시고 스테로이드에 혼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반복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사용을 하시더라도 최소 1개월 또는 3개월의 인터벌을 두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사 후에는 스트레칭을 꼭 해줘서 거기에 재발이 안 하게끔 그리고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게끔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장소에 일주일에 1회 정도가 근육 회복에 좋고요. 그리고 주사 후에는 온스포를 한 10분 정도 하시면 주사 후에 통증 조절에 효과가 있겠습니다. 통증 유발점 주사는 이제 드라이 니들링, 그리고 니들앤 인젝션, 보툴리즘 톡신 인젝션 등을 앞에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의 통증 유발점은 여러 개의 활성 부위를 가짐으로 부채살 기법으로 각각 부위에 0.1, 0.2mm씩 주사를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도 보였지만 아주 파이버 하나하나가 뭉쳐서 트리거 포인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트리거 포인트의 크기는 바늘기만한 크기에서부터 파달만한 크기까지 다양합니다.
파우터 밴드는 K인데 거기에 그중에 한 포인트가 트리거 포인트인데 이 트리거 포인트가 근데 이게 하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주위에 더 작은 것들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위를 정확하게 이제 패닝 테크닉 부채살 테법으로 이게 몇 군데를 해야 됩니다. 방법을 보면 유발점에서 1에서 2c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피부에 30도 각도로 피부에 30도 정도 각도로 패스트 인 패스트 아웃 방법으로 하는 거지. 찍찍찍찍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인젝션을 해야 되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광범위하게 하는 게 아니고 포인트 몇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사 후에 국소출혈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한 1분 정도 컴프레션을 해야 되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인젝션 하고 나서 거기에 피하 출혈이든 근육 내 출혈이든 그래서 헤마토마가 작게 고이잖아요. 근데 그게 많이 고이면 고일수록 통증이 주사 후 통증이 좀 오래 갑니다. 그래서 엉덩이 주사 맞을 때도 그렇고 팔뚝에 주사 맞을 때도 그렇고 컴프레션 해놓는 이유가 피나지 말라고 하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추가적으로 헤마토마고 해서 통증이 더 생기지 말라고 컴프레션 해놓는 의미가 더 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통증 유발점 주사의 금기사항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 절대 놓으면 안 되고 주사 부위에 감염이 있는 경우도 놓으면 안 되고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놓으면 안 되고 국소마취제에 알레르기 병명이 있는 경우 그리고 뇌압 상승이나 저혈량증이 있는 분들은 놓으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 쇼크 오실 수 있어요. 페인 쇼크 올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 금기증은 미세응고장애, 당뇨병, 특히 당뇨병 있는 분들은 스테로이드 인젝션 조심해야 되겠고요. 헤비 스모커 그리고 니들 포비아 있는 분들한테는 상대적인 금기증이 되겠습니다. 합병증은 근육 내 국소출혈, 통증 생긴다고 그랬죠. 국소부종 감염 발생할 수 있고 불충분한 통증 유발점 제거로 인한 통증 유발점의 재활성화. 그래서 센트럴 그리고 키 트리거 포인트뿐만 아니라 위성 트리거 포인트까지도 다 패닝 테크닉으로 다 이제 잠재시켜야 된다는 거 설명드리는 겁니다. 바늘에 의한 신경 손상 또는 일시적 신경 차단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한방사들이 막침 놓잖아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우리 정형외과에 많이 찾아오죠. 신경 마비 와서 그런 감각신경 마비 와서 오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실신 이건 되게 중요한데요. 어깨나 승모근 쪽에 이제 트리거 포인트 인젝션 할때 의자에 앉아서 인젝션을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근데 이 통증에 민감하신 분이나 아니면 아까도 이제 샥, 그 페인 샥 같은 거 순간 탁올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회피 반응이 있으면서 그때 탁 쓰러지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주사하실 때는 반드시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쪽에다 쓸 때, 뭐, 장기 천공, 특히 뉴모소렉스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이러한 통증 유발점 주사에 실패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가장 흔한 거는 지속 인자를 간과하고 주사에만 의존할 경우, 지속 인자 앞서 설명드렸죠. 그래서 치료를 했는데 하는 일은 맨날 이래. 맨날. 모니터 위에 하고, 뭐 어깨 이렇게 하고. 절대로 낫지가 않죠. 그래서 지속 인자를 없애야 된다는 거. 그리고 활동성 통증 유발점이 아닌 잠재성 통증 유발점에 주사해봐야 활동성은 계속 통증을 유발하고 리퍼드 페인을 유발한다는 거 이걸 주셔야 되고 그리고 잠재성도 아니고 방사통 영역에 주사를 하는 이런 경우에도 치료가 안 되겠죠. 그래서 타우트밴드 그리고 타우트밴드를 찔렀는데 이거는 통증 유발점이 아닙니다. 나는 딱딱한 게뭐 있다고 해서 찔렀는데 알고 보니까 타우트밴드에다 찔른 거야. 이런 때도 효과가 없고 그리고 너무 가는 바늘로 나는 정확하게 잡고 찌른다고 했는데 깊이 찌를 경우에는 바늘이 이렇게 휘어져서 엉뚱한 데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패닝 테크닉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부적절한 지혈, 예,
헤마토마가 작게라도 이렇게 생기는 경우 통증이 좀 오래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통증 유발점이 있는데 놓친 경우 키 트리거 포인트만 아니라 세틀라이트 트리거 포인트도 같이 매니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주사 후에 스트레칭을 잘안 하는 거. 주사 후에 마사지 앤드 스트레칭을 하셔야 치료 효과가 상승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통증 유발점이 또 자꾸 이제 오래 지속되는 경우, 왜? 습관적인 자세 이상, 예, 정신적인 스트레스, 비타민 B, C 결핍, 저대사증, 그리고 통풍 같은 대사성 질환, 하이포글라이세미아 등의 내분비의 이상, 그리고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과적인 문제, 그리고 만성 감염, 만성 장기 질환, 수면 부족 이런 것들도 통증 유발점을 장기화시키는 원인이 되겠고, 척추신경 압박 같은 신경 포착 증후군 또한 트리거 포인트를 장기화시키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